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주태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약세 움직임이 좀 짙어서요.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볼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종목부터 우리 차트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아, 지금 버블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은행주가 지금 강세인데요. 네. 네, 신한주주 그 자사주 그 소각 소식에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주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 신한지주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래프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한지주요. 네. 자 신한지주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을 주목을 해주시면 이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을 찍고 계속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계시죠. 자 그리고 후에 주가가 계속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 이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서 밑에서 또 거래량이 또 동반이 돼서 상승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자사주 소각 소식에 위에 있는 이 저항선, 이 파란색 저항선을 예전에 한번 찍었었는데 한 번 더 도전할 가능성이 아주 큰데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연두색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따라하기보다는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한 번 더 여러분들 기다렸다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47,000원 구간이고요. 이 47,000원 구간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대응하시기에 아주 편하시겠죠. 자, 왜냐하면 지금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 보시면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는 이 지지선들하고 계속 연동이 되는 이 지지선들을 계속 찍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따라가지 마시고 밑에 있는 지지선 왔을 때 매수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추세선도 제가 그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래프에도 똑같이 그려놓으셔서 돌파 시에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 52,400원 라인이니까요. 그쪽 라인 오시면 매도 전략 세우시면서 또 뚫으면 또 홀딩하는 전략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 신한지주 좀 살펴봤고요. 그 가격 라인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은행주 하나 더 볼까요? 네. 네. 이번에는 어떤 기업 좀 볼까요? 자, 이번에는 KB은행을 한번 보도록 KB금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KB금융, 마찬가지 지금 금융 관련주로 지금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자, 현재 위치가 어딘지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현재 대응 전략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KB금융도 마찬가지 밑에 있는 이 동그라미 친 이쪽 라인들하고 계속된 연결된 요 라인들을 지금 찍으면서 계속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었죠. 자, 위에 있는 저항선들도 보시면 이 연두색 저항선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을 하고 있다가 마찬가지 이 삼각수렴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면서 이렇게 거래량도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제가 그 추세 저항선 파란색 저항선까지 그어드렸는데 여러분들 위에 있는 저항선을 보시면 87,000원 라인이 되겠고요. 이 87,000원 라인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따라하기보다는 제가 추세선을 하나 더 그어드려서 요 라인들 왔을 때 여러분들 매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1,000원 라인이고요. 이 81,000원 라인까지 오면 손절 8% 걸고 대응을 하셔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수익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한지주나 KB금융 지금 올라가는 추세에서 따라하기보다는 어떤 이제 적정선을 전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수 접근하실 때는. 신한지주 KB금융 이렇게 은행 금융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또 상승 쪽에서 오늘 그렇게 상승하는 섹터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나 봐요. 네네. 네. 자, 아침에 이제 비만 관련주들이 네. 많이 올라왔죠. 어제도 엄청 올랐어요. 네. 미국의 삭센다라는 그 약품이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네네네. 저는 관심이 많아서. 네. 그래서 올해 그 독점권이 오늘 그 올해 마감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제약사들도 그렇고 이 비만 치료제 이 관련 의약품 쪽에서 계속 그 러브콜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도 예. 지금 그 투자자들이 계속 주목하면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 중에서도 제가 펩트론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이 펩트론도 그 비만 관련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하면서 지금 공급을 하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들 밑에서 있는 이 지지선들, 빨간색 지지선, 동그라미 친 지지선들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 그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이 연두색 있는 요 라인들, 요 연두색 라인들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 라인에서는 지지선 저항선 중간 라인입니다. 이 지지저항선 중간 라인에서 매수 잡으시기보다는 밑에 좀 조정이 나오면 매수 잡는 게 어떨까 하고요. 이 펩트론 종목 자체가 하루의 등락폭이 크게 엄청 크기로 되게 유명합니다.
예전에 밑에 요란 있죠? 이 밑에 2월 27일 날도 네. 15% 이상 떨어지다가 갑자기 꼬리 달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나네요. 네. 네.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에서 위에 있는 빨간색 저항선, 요 차이가 30%가 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라인에서 여러분들 중간에 들어가시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밑에 있는 지지선 하나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49,000원, 49,100원 라인에서 여러분들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요. 위에 있는 저항선은 나중에 올라갈 때 이 우상향 저항선이니까 똑같이 제 그래프하고 설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좀 더 여러분들 계좌가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펩트론도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어떤 또 기업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을까요? 자, 비만 관련 기업 중에 하나 더 네. 네, 그 바이오 플러스라는 네. 종목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바이오 플러스 밑에 있는 지지선들 보면 이게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닙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좀 더 축소를 해서 보면 이 기업 자체가 밑에 있는 지지선들, 요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밑으로 뚝 떨어졌죠. 여기에 있는 라인들을 지지를 못하고 뚝 떨어지면서 밑에 있는 이렇게 연동되어 온 요 라인과 이쪽 라인들, 요 라인들을 연결되어 온 이 지지선들을 지금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현재 오늘봉으로 보시면 저항선을 찍었죠. 이 저항선을 찍고 지금 조종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라서 여러분들 지금 쫓아가시면 힘드신 상황이 펼쳐지고요.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매수점을 삼으셔서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4,860원 정도 되는 라인이고요. 이쪽 라인 들어오면 저 추세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으셔서 위에 있는 저항선 올라갈 때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위에 있는 저항선 6,940원대 라인을 여러분들 목표점 삼으셔서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계좌가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뭐 상승하는 섹터를 굉장히 찾기 어려운 가운데 은행 금융주 그리고 이렇게 비만 관련 바이오에 있는 두 종목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신한지주 KB 금융 순절 라인과 또 이렇게 접근해 볼 가격대 제시를 해 줬고요. 비만 관련 펩트론 바이오 플러스 같이 알아봤는데요.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6,940원대 요 지점을 목표가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가격대로 제시를 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승권에 있는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전략을 얻어볼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요. 오늘은 좀 방산 쪽도 크게 내리고 있어서요. 이쪽을 한번 볼까요? 네. 방산 관련주가 오늘 조정이 좀 많이 네. 나오고 있어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현대로템이라든가. 자, 그중에서도 제가 가져온 게 LIG 넥스원입니다. 자, 이 LIG 넥스원 밑에 지지선서부터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올라오고 나서 현재 위치를 받으면서 여러분들 대응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보시면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을 보시면 지지선들을 찍고 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까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들을 보시면 계속 연동이 되어오면서 이렇게 삼각수렴이 마련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삼각수렴 구간에서 예. 밑에 있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계속 요동을 치면서 여기 있는 세력들이 물량을 그 잡아놓고 있었죠. 보였죠. 예, 그렇죠. 네. 이 안에 움직이고 있으면서 원래 삼각수렴 구간 안에서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습니다. 자,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한 시점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거래량도 같이 올라가면서 저항선도 점점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어떤 저항선을 지금 유심히 보셔야 하냐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파란색 연동이 되어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을 여러분들 목표치로 보시고 현재 오늘 위치에서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현재 위치에서는 이 연두색 저항선을 지금 지속적으로 찍고 빠지고 있어요.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종이 나오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을 찍고 떨어진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저항선을 찍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지지선이 가까이 오죠? 밑에 있는 라인. 빨간 지지선. 네, 빨간색 지지선입니다. 19만 3천 원 라인 지지선이고요. 이 19만 3천 원 라인 지지선에서는 솔직히 여러분들 매수 잡으셔서 대응하셔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뭐 충분히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은 밑에 연동되어 있던 교도 안에 저항선이었지만
오늘은 지지선으로 작용할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9만 3천 원 이 라인들 오시면 그 매수 대응하셔서 여러분들 그 계좌 좀 더 풍성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 잘 안 돼요. 그동안에 저항선이었는데 오늘은 지지선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접근해봐야 된다는 그 근거를 더 듣고 싶어요. 네네네. 이 저항선 밑에 있는 이 저항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삼각시점 저항선을 뚫게 되면 그 라인을 지지선을 삼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제가 하나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 저항선들이 계속 연동이 되어오면서 그동안엔 저항선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계속 지지를 하는 모양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 지지선들을 지지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많이 발견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실질적으로 요 라인들, 이 연두색 저항선과 연두색 지지선, 요쪽 라인을 한번 보실게요. 요 라인에서도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저항선이었지만 뚫고 올라가서 요 라인들을 지지하고 위로 또 슈팅이 나오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요 저항선들이었 여기 이쪽 라인에서는 저항선들이었지만 그쪽 이제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그 라인들을 찍을 때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요 라인들에서 매수 잡으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나. 추격 매수보다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으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LIG 넥스원까지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전략 챙겨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쉬어가는 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그래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이런 게 제가 또 궁금해지는 시점이거든요. 네. 오늘은 어떤 기업 얘기 들어볼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간밤에 또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고, 근데 그거와 관련된 테슬라와 아주 관련된 종목이 또 종목군이 하나가 있죠. 바로 2차 전지주입니다. 네. 자, 2차 전지 중에서도 제가 포스코 홀딩스를 가지고 나왔고요. 자, 저번 주 화요일에도 에코프로뱀을 가지고 나오면서 여러분들 지지선을 찍었다.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많은 종목들이 지금 지지선을 찍고 반등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제가 포스코 홀딩스를 가지고 나왔죠. 2018년도에 아르헨티나 염호를 인수를 하면서 13,500만 돈에 리튬이 매장이 돼 있다고 지금 나오면서 옆에 또 공장도 지으면서 올해 준공을 하면서 2만 5천 톤서부터 리튬을 2030년도까지 42만 3천 톤까지 끌어올리려는 그런 그 발표도 했었죠. 네. 자, 이로해서 이제 리튬 매장한 거를 캐기도 하고요.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소재 그리고 리사이클까지 풀 밸류체인을 지금 현재 갖춘 유일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유일한 기업 그래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점부터 잡아드리고 목표치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라인들을 먼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자. 네. 예. 잠시만요. 네, 지금 포스코 홀딩스 차트 함께 보시고 2차 전지 풀 밸류체인을 갖췄다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이제 차트로 조금 더 내용을 더 살펴주시려나 봐요. 네. 네,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요 라인, 요쪽 저항선들이 보이실 겁니다. 요 저항선. 이 저항선에서는 저항선을 작용을 했어요. 좀 전에 이제 앵커님이 또 말씀하셨다시피 요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면 지지선으로 바뀌느냐고 또 궁금해했었죠. 자, 뚫고 올라가서 요 날이죠. 요 날 7월 13일 날 지지를 삼고 위로 쭉 슈팅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쭉 찍고 올라가고 난 후에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고 나서 계속 조정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그 라인들은 요쪽 제가 동그라미 치는 요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계속 모색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주목해야 할 점이 위에 있는 저항선들이 점점 낮아지면서 삼각수렴 구간이 좁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삼각수렴 구간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삼각수렴 구간이 점점 좁아지면서 이 수렴 구간이 더 이상 일봉들이 거기 안에서 머물 데가 없어지는 지금 상황도 나오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어제 포스코 홀딩스가 저항선을 찍고 큰 양봉을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네. 자, 네. 네, 지금 다시 이제 화면 저희가 조정해 드릴 테니까요. 말씀은 계속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항선을 뚫고 올라와서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을 오늘 음봉으로 찍으러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음봉 찍으러 내려오는 그 상황에는 여러분들 그 매수점을 타점을 또 알아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들을 알려드리면
36만 7천 원서부터 36만 7천 원서부터 오늘 밑에 있는 이 지지선인 36만 3천 원 라인까지 여러분들 매수를 손절 마이너스 8% 걸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올라와서 지지를 삼고 있는다는 거는 한 번 더 슈팅 구간이 마련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자, 예전에 이쪽 라인에서도 보시다시피 저항선을 뚫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을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목표 저항선 1차가 44만 5천 원 라인입니다. 이 연두색 저항선, 이쪽 고점과 이쪽 고점을 이어온 이 연두색 저항선을 1차 저항선으로 보시고 이 저항선을 뚫고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위에 53만 7천 원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는 퍼스코 홀딩스의 지금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2차 전지주들 지금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지지선들 다 지지를 하고 수렴 구간을 지금 돌파하는 포스코 홀딩스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다른 포스코 DX처럼 현재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왔다가 오늘 조정이 나오는 모습인데 이 조정이 나올 때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단 공략주 포스코 홀딩스 알아봤고요. 우리가 짧게 또 하나 볼게. 지난주 금요일에 칩스미디어라는 종목을 주태영 전문가가 가지고 왔었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오늘장에서는 또 어떻게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하면 됩니까? 네, 칩셋미디어 제가 지지선 왔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맞아요. 그렇죠.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금요일 날 여러분들 고점에서 사셨던 분들도 마찬가지. 저점에서 그날 저점에서 사셨던 분들도 마찬가지 현재 10% 이상 수익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칩셋미디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7%가 올라왔고요. 그렇죠. 어제 월요일날 7%가 올라왔고 네. 오늘도 장중에 3%가 넘어가는 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금요일날 사셨던 분들은 현재 10% 이상 이렇게 수익을 보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도 오늘자 저항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4,150원이 되겠고요. 이 저항선은 여러분들 매도하시는 저항선이 아니라 뚫어야 되는 저항선으로 여러분들 인식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 27,400원 라인입니다. 자, 칩셋미디어 오늘도 테슬라가 올라갔죠. 제가 테슬라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역헤드앤 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상방 차트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공략주로 칩셋미디어를 가지고 나왔는데 마찬가지 네, 테슬라와 같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의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칩셋 미디어까지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점검까지 도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주태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